의문사조를 감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1967년 4월 13일생 양력, 지금 56세 양띠예요. 프리필에 나온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8대 20, 21대 국회의원, 아버지는 민정당 소속 국회 부의장 여기만 장승만,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 출생 남자, 거주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본가는 인동장시입니다. 인동장시. 학력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경력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바른정당 대변인, 바른정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부모는 장성만, 배우자 한윤순, 자녀는 일남 노엘 장용준이죠. 종교는 개신교,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선수 3선, 18, 20, 21,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부산 사상구입니다. 사주로 보겠습니다. 양띠 56세, 정미연 갑진월 정미일, 대운수가 2, 계모 이민 신축 경자 기에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대운입니다. 정미일주가 양띠 용달 양날이에요. 일주가 정미, 연주 조상자리 정미예요. 이런 사주는 부부 해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갑방을 쓴다든가 주말 부부가 될수 있어요. 이 정화는 작은 촛불입니다. 작은 불, 전기불 이런 불인데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이하 일생은 이 하가 3월달 진월에 토왕지지를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가 슬기 됩니다. 슬기. 그래서 이제 뭐 물이 없어 사주에. 수나 이 사주는 뭐 크게 신약한 사주도 아니에요. 이 목화가 강합니다. 3월달에는 목이 좀 가까우고 강하고 사주 신강하고 토가 강합니다. 토. 그래서 부모 자리에 갑진 정인 상관이니까 상 월지 격국은 상관격이에요. 학자나 교사 타인을 얕보고 뭐 인품이 좀 교만하고 노래를 잘 하는 사주. 정인이 있으니까 상관의 이 나쁜 특성이 좋아집니다. 좋은 일이 있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예요. 처는 마음이 가능하고 시처가 비대한데 식신상관이 강하니까 이 사주 자식이 좋지가 않아요. 이 내가 슬기하는 식상이 강하니까 간성이 약해지는 사주예요. 근데 월지진원이니까 이제 간성 창고지만은 이 사주는 물이 없으니까 물, 금수가 용신입니다. 금, 금이나 수. 재성과 간성이 용신이에요. 신강사주입니다. 신강. 그래서 이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가을에 대기라고 시어지어 치어 쌍지어 수물 물이 또 도와야 돼요. 물은 숫자 16 검정색 북쪽 겨울 면비비 대기래요. 그래서 금이나 수 세나 물이 대기랍니다. 대운이 초년부터 물대운이 도왔어요. 금대운이 81세까지 도왔어요. 이 사람이 평생 잘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81세까지 대기를 하다. 대운은 1세부터 11세 계묘 대운은 이제 편간 편인이죠. 해몸이 삼합돼서 뭐 신앙하고 간앙해서 대기를 하고 11세 또 이민 대운에 대박 납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중학교 때 대박 나는 사주예요. 대학교 때. 이민 년 원래 또 이민 년이죠. 이민 대운에 정관 정인이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 대운의 대박이다. 이 대운에 뭐 아마 국회의원 할수 있는 기운이 도왔다. 그리고 22세 신축돈의 편관식신 재문이 되기를 하고 32세부터 갈로운이 도는 거예요. 재물과 32세 경자 대운의 대박이야. 도한데 인기도 많고 정제 편관 재물도 되고 내 명예 걸리기 되기를 하고 42세 기회 대운도 식신 정관이에요. 대박이야.
이 대운문에 해몸이 삼합되면서 최고 대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식신, 정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많고 명예 근위기가 되길래요. 사회 존경받고. 뭐 평생은 32세, 30대, 40대 대박이에요. 자, 52세부터 61세입니다. 지금 56세야. 이게 무술 대운인데 상관상관이에요. 이 대운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은 축술, 술미, 무언정이도 와 있어요. 부모 자리 진술 중 때리고 부모님한테 무릇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지인은 뭐 작기월이요. 중대면 좋고 일단은 이 대운은 뭐 친한 사람을 배반합니다. 61세까지. 그 오늘 원래는 이민년에 작년 자 54, 55 작년 차하고 이별 수가 있었어요. 경자 신축년에 처하고 이별이요. 원래는 괜찮아집니다. 원래 이민년은 정관정이니까 모든 명리의 이익이 많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원래요. 대운은 좋지는 않아요. 대운. 이 사주는 토가 강한데 또 토가도 왔어요. 그래 61세까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약간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배반을 한다. 작년에 신축년은 축미충 때리고 내 철을 극했어요. 그래 아들네한테 문제가 있었고 재물은 대기를 했어 작년에. 올해는 운세가 좋다. 내년도 계모 연도 내년 때 대박이다. 평간편의 해운의 사막 갈록이 되긴 하지만 내년에는 외국을 평역해야 되고 그럼 62세 정유대운은 비견 편제니까 큰 재물이 돕니다. 72세 병신대운은 또 급제정제 재물이 되고 81세까지 이사주 운세가 되길 82세 을미대운은 편인식신이니까 이 대운은 좋지가 않아요. 82세부터. 원래 운세는 굉장히 운세가 좋아요. 원래는 한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벼슬 실장이 되었고 2월달 이민월부터 운세가 좋아요. 그리고 3월달 양력 3월달 이달에는 편간편이니까 해몸이 삼합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원래 모든 일들이 다 이익이 많아요. 이루어지는데 이달에는 편간편이니까 외국을 병력해야 돼요. 외국에 관련된 거. 숫자는 사자. 사자가 도와야 돼요. 닭, 신금, 구슬, 보석 이것이 도와야 되긴 하는데 이달에는 약간은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 4월달 갑진월은 이 사주는 뭐 실은 그 사주적으로는 이제 4월달은 그 정인상관이니까 보통이고 뭐 5, 6 7월달보다는 뭐 8, 가을, 겨울에 운세가 좋아요. 8월달부터 12월달 이 중반기, 중후반기가 좋고 여름에는 좀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원래는 365일 운세가 되길 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갑방 쓰는 사주다. 원래는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3월달 이달에 여자가 들어옵니다. 여자가 들어올 수 있다. 공망은 임모 이달에 또 공망이네. 일단 월운 공망은 크게 지장이 없고 윤석열 그 후보하고는 원래 천득기인이 도왔어요. 이분 그 원래 운세 좋네. 천득기인, 월득기인 다 도왔네요. 뭐 돼지하고 닭이 천의견이죠. 압록이 있으니까 뭐 재물이 안 떨어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궁합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진 개강 일주죠. 그래서 뭐 갑오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뭐 76세까지 되길래 76세 뭐 대통령 계속 할 수도 있어 뭐 10년간 앞으로 10년간 되길 합니다 운세가 지금 65세까지 갑오대운에 제일 정관대운에 제일 좋은 대운이고 원래 이민년은
식신편제니까 큰 사업을 하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역만하니까 외국에 갑니다. 그럼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을 제일 빨리 만나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큰 재물을 만지고 정관되니까 명예의 근위가 되기로 얼굴이 미남이 되고 약간 뭐 일신이 불안정했지만 개강에 상강 상진된 사주라서 개미시면은 극기 합니다. 상관인데 정인이 있으니까 대길하다. 갑자울은 편인 상관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약간 정인 역할을 합니다. 약간은 상관이 괜찮아진다.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질투심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부모 처자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런 사주고 신자진 수구 삼합 되니까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얼굴이 미남이다. 그리고 궁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연애 경진일이에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미일입니다. 이 궁합이 부부 궁합이에요. 정관 정제 궁합입니다. 그래서 장제원이가 정관 남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제 여자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궁합은 부부 궁합이에요. 궁합이 되기는 하다. 그래서 정제는 일가의 주부로서 가사를 용수능대하게 잘 처리하여 남편을 하여금 후궁의 걱정이 없도록 할수 있는 여성과의 가연이고 반드시 불길한 연분이라 할 수는 없어도 가정의 주도권이 체액에 옮기 쉽다. 따라서 처시하게 있을 수 있는 유약한 남성이라 몰라도 성격이 강한 남성은 처와 정투를 일으키기 쉽다. 그럼 뭐 장재훈 의원이 약간은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힘찬 남성의 매력은 없으면 너무 온순한 게 탈이나 여성적 본인의 인품과 마음씨에 의하여 좋게 될수 있는 연분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도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는 대결한 연분이다. 지위 및 건강을 얻어 해로 동료를 명세를 이루는 자가 많고 그 자녀에게도 경복이 있다는 가장 좋은 연분이다. 굉장히 좋은 연분이에요. 이 궁합은. 그래서 이 궁합은 최고 대길한 궁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김원회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김원회 대변인 사주를 보겠습니다. 김원회 대변인은 경술 개띠예요. 52세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네. 자, 김연애 대변인은 1971년 10월 6일 대한민국의 앵커 출신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이에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출생 여성 강산 김씨입니다. 강산 학력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대학원 언론대학원 출신이에요. 출신 경력은 주식회사 KT 전무이사 KT 전무이사 KT 한국통신 전무이사네요. MBN 매일방송 특임이사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부모는 김백수, 배우자는 유형동, 유정아 교수의 사촌동생, 종교는 불교, 천주교 세례명, 로사리아, 의원 선수 1선, 의원대수 21대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성남시 분당구 갑이네요. 당내 지책, 당무위원 웹사이트 국민의 국회의원 김원회 블로그 1993년 MBC 문화방송 공채 기자로 입사하였으며 사유부 경제부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 뉴스 데스크 뉴스 투데이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동하였다. MBC 출신입니다. 2020년 미래통합당 입당
2020 총선에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에 권총되었으며 현지 국회의원인 김병관 후보를 꺾고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술년 기축월 정사일 대운수 8 무자 정의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임묘 신사 경진 김호 대운입니다. 정사일주가 개띠 소달 뱀날이에요. 정화일주도 김원회 의원도 작은 불이에요. 장재훈 비서실장도 작은 불이에요. 같은 불이에요. 증기불. 이 한은 뭐 말을 잘하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은변이 좋고 옷을 하락이고 이 하가 겨울 한겨울 기축월에 토양지절에 태어났어. 물이 많고 흙이 많은 축월이라는 것은 겨울이니까 동기섣달이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축 자체가 해자축 북방 수국이야. 그러면 하가 꺼지잖아요. 내가 설기되고 물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무조건 나무나 불이 있어야 돼. 사유축 삼합 방합이 형성되어 있고 축술 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을 배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임신 중에 곤란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조상자리가 경술 개강이니까 얼굴은 미인인데 고집이 세갖고 남편과 찬단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제 상관이니까 복록이 있는 사주예요. 조부가 굉장히 부자인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격국은 식신격입니다. 그러나 학자나 학계나 교육계 계통이 일할 수 있고 요리업, 요리를 잘해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먹을 복이 많은 사주예요, 이 식신이라는 것은. 주선업. 뭐 수도 재성도 축 중에 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격이고 교육계 학계 요리업 주선업 이런 사주인데 이 사주는 사유축 삼합되고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재물 지지에 지장간 안에 재물이 있고 재물 때문에 뭐 58세 57세까지 도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7세까지 재물 때문이다. 근데 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봐서 이 사람 신약 사주예요. 그럼 내 용신은 나무나 불입니다. 목화야. 목은 숫자는 38 파란색 동초 봄 기역기역 쌍기역이 되기를 하고 하는 숫자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에 되기를 합니다. 니은 디을 리을 티귿이 되기를 해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2738이 되기를 합니다. 격국은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은 먹을 복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식. 터성은 을식주가 풍부하고 소도 복록 자산 가재정리 융택하고 시체가 풍비하고 성질이 명랑하창하며 복록이 많아요. 김원회 의원이 뭐 비서 대변인이 시체가 좀 걸림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운세가 대박났어요. 원래. 이민년이 대박입니다. 이분이 큰 벼슬을 할 거예요. 관리로서 크게 원래 출세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비대하고 명랑하고 음식을 좋아해요. 이 사주가. 그래서 항상 먹고 잘 지내는 사주야.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주입니다. 공망이네 또 월지가. 월지가 공망인데 이제 이거 충 때려주든지 자축 합을 해줘야 돼요. 시주를 모르니까 뭐 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이 잘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주고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이 뭐 1세 17세까지 무자 대운은 상간 편간이니까 일찍 갈로운이 도와 있습니다. 일찍 고등학교 다닐 때 대장하는 거예요. 대장 반장 반장을 하는 거예요. 18세 정예 대운은 비견 정관이니까 이때 남자가 도와도 약간 이별수 역마니까 많이 움직입니다. 대학교 때뭐 20대는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움직였어. 그래서 남자가 도와도 뭐잘
뭐 일찍 남자가 도왔어, 이 사주. 어릴 때부터 남자가 도움 사주. 많이 움직였다, 20대 때는. 그리고 28세부터 30세 병술 대운은 급제 상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 28세 이후에 30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대운은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리고 38세부터 40세 을류 대운은 편인 편간이 편재예요. 이 대운의 대박이야. 나무나 불이 필요한데 일찍 나무나 불이 도왔어요. 대운도 좋고 갈력 대운도 일찍 도왔고 재물 대운도 일찍 도왔어. 그래서 신앙하고 제왕하니까 재물이 대박 났어요. 40대 때 사유초 삼합 되면서 재물 삼합 제국이 형성되고 얼굴이 더 미인이 되고 자기를 막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40대 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갖고 복도 수기가 되어서 대박 났다. 47세까지 큰 재물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48세부터 57세 갑신대운은 정인 정재예요. 시어머니하고 약간 뜻이 맞지 않아요, 이 대운은. 그래서 사신 뭐그 38세부터 이제 부부간의 인연이 좋아집니다. 37세까지는 부부간 인연이 안 좋아요. 다툼이 있었고 38세 이후에 40부터 부부간의 인연이 좋아진다. 57세까지는 46합 되면서 부부간의 인연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대운에 지금 52세니까 52세 올해부터 재물이 도웁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할수 있고 대기를 하다. 그리고 58세 대운 개미 대운은 편간 식신이니까 이 대운에 또 대기를 합니다. 식신 재살 되면서 부귀하다. 그 68세 임모 대운 또 정재 비견이니까 정간 비견. 그이 대운 또 갈록이 되길래요. 78세 신사 대운 또 편재 급제니까 되기로. 88세 경진 대운이 정재 상간이니까 이때 운세는 보통이에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87세까지 대기를 합니다. 원래 이민년은 정간 정인 명예 이익이 많아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뭐 인사 해가 되니까 폐질환이 약간 나빠질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삼행살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삼행살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복관 근력을 좀 현세합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는 뭐, 사명이 도왔대요. 좋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 운세가 좋아질 거예요, 원래. 2월달, 양력 2월달부터 대박 납니다. 그래서, 정신이 강용해지고, 얼굴이 미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명은 내 근력을 현세할 수 있는 사명살이에요. 좋은 사명살이다. 그래서, 원래, 굉장히 높은 뭐 벼슬에 오르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남편도 들어오고 남편도 잘 되고 어머니 기운하고 남편이 도왔어요. 남편 기운이 도와 되기라고 2월달, 3월달은 편간 편인 외국에 약간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양력 이달에 모술 원진사 아니 모술 육합되니까 도와 달인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근력을 합니다. 4월달 이 사주는 뭐봄 여름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가을에 재물이 생깁니다. 겨울에 갈육이 생기고 그래서 올해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정신이 강용하고 얼굴도 윤기가 있고 더 미인이 됩니다. 원래 그래서 약간 이 사주는 배반을 할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조부가 부자다. 식신 생재 상간 생재에 되어 있는 사주, 사학과 사주,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정형적인 재물 창고도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57세까지 재물 대운입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궁합도 이제 경진 개간 일주죠. 윤석열 후보가 정사일주 정간 정제 궁합이에요. 부부 궁합입니다.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이 정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여자 정재 처궁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간 정재 부부궁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궁합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이 좋은 마음씨를 가지면 이 궁합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고, 김은혜 대변인은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김은혜 궁합은 친구 궁합입니다. 친구.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일을, 같은 일을 하면 돼요. 같은 일. 서로 간에 같은 일을 하면은 그런데도 괜찮고, 서로 간에 자아를 억제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자아를 억제하면은 괜찮은 궁합입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좌측이 공망이에요. 을지가 공망이 된다. 좌가 와서 합하든지 밑으로 중퇴로 줘야 된다. 돼지하고 닭이 천을 이기는 이유가 뭐 이 사주는 이제 부자 사주예요. 부자. 재물이 지장 안에 많습니다. 사유주 사막 반합이 되어 있고 경금 재성이 투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주다. 모험을 하다 약간 좌절될 가능성이 있고, 하계살이 있죠. 하계살. 그래서 천덕기인이 있어요. 천덕기인. 기인이 있습니다. 월덕기인이 있어요. 천을 이덕이 있죠. 그래서 운성을 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계살이 있으니까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요.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김은혜 대변인은 예술에 뛰어납니다. 예술. 문장을 잘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대변인이 됐습니다. 약간은 남편하고 사술 논진살 다툼이 있는 사주예요. 오가 다하고 모가 다. 사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두 분 다 굉장히 대운이 되길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